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일본에서 요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중소비즈니스 오너의 평균 연령이 62살입니다. 62살이면 이제 곧 은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60%가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아들이 하던 사업을 손자가 하는 식으로 가업으로 계승해 왔는데 요즘 일본의 신세대들은 물러 안 받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물러 안 받으면 역사적으로 일본은 오랫동안 평생 같이 일을 해온 신복 직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니까 평생 일을 해온 직원들도 늙어버렸어요, 같이. 이게 이제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재팬의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기냐면은 평균 연령이 62살이니까요.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대량으로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고 이 스몰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은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타격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소도시나 농촌 마을이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본 통산성이 2019년에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스몰 비즈니스 63만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63만 개가 돈을 버는 수익성 있는 좋은 비즈니스인데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전체적으로 6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약 1650억불어치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뭐 상속세도 줄여주고 이 후계자 계승을 위해서 세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물러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3자한테 매각을 유도해 갖고 정부 지원 M&A 센터도 맹렬해졌습니다. 영어로 릴레이라는 정부 지원 M&A 센터인데 안심하고 사업을 계승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벗고 나선 건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탑5 M&A 센터를 통해서 인수자를 찾은 거는 2413건밖에 안 됩니다. 4만 4천 개 문을 닫아버렸대요. 일반 통상성 분석에 하면.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이 4만 4천 개 중에서 반이 넘는 55%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랍니다. 이게 진짜 일본 정부로나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참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업을 물러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뉴욕타임스 분석에 하면 일본인 특유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때문이라고 됩니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뭐 식당을 대를 이어서 하든지 이렇게 무슨 물건 맹기는 공장을 대를 이어서 하면은 내가 대를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하던 사업을 물러받았고 내 평생 하는 사업을 어떻게 모르는 제3자에게 파느냐, 기업이 무슨 물건이냐, 차라리 문 닫아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아메리칸이나 유로피안하고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의 스몰 비즈니스고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업자를 얘기합니다. 뭐 미쯔비시나 히타치 같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어떤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교토에 가보지만 이치와라는 모찌집 한번 가보세요. 이 모찌집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데 1020년대 때입니다. 1020년. 1000년 이상을 모찌를 팔고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는 천년 전 테크놀로지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화로에다가 이 모찌를 굽고 있고 전혀 기계화 안 시키고 이렇게 천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는데 뉴욕타임스지 보도에 하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일본에는 무려 3만 3천 개가 있답니다.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기업의 40%가 재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꼬만 간장 100년 이상이고 닌텐도 있지 않습니까? 닌텐도는 131년 전에 영어로 플레잉 카드라는데 제가 봐야 화토짝맹이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년 이상 된 기업이 3,100개,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4개,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 이렇게 대대손손 100년, 200년, 1000년까지 스몰 비즈니스가 이어지냐 하면은
일본인들이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영 철학의 첫째가 내가 좋은 제품을 맹길고 내가 좋은 음식을 맹기는 거, 이 자체에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모노쿠 쭈꾸리 정신이라고 끌어들어가 일본 사람 특유의. 그 다음에 단순히 내가 돈 먹고 뭐 돈 벌고 이 마을에서 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물건 맹기고 식당 운영하는 게 우리의 지역 공동체, 우리 마을, 우리 도시, 그 다음에 뭐 신앙 공동체, 이런 데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하니까 일본에서 종신고용이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그 기업을 비즈니스를 안 물려받으려고 그러면 평생 일한 그 직원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모르는 제3자한테 이 대대손손 해온 기업을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막 엉터리로 맹길고 음식도 막 엉터리로 맹기라고 팔면은 그 사이에 쌓아온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아예 문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특유의, 특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 특유의 경영 철학이죠. 제가 와세대학에 이제 안식년 때 있을 때 앞에 골목에 유명한 야끼도리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해왔다니까 한 100년 이상 됐죠. 그 어머니가 딸한테 뭐 또 그다음에 며느리한테 이어져서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 오너한테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확장 왜 안 하냐? 가기 전 느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손님들이 안 기다릴 거냐 했더니 그 오너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 이걸로 만족하고 제가 만드는 좋은 야끼도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 보면 저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뭐 저 이 정도 해도 뭐 먹고 살만합니다. 요런 어떤 특유의, 일본인 특유의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어떤 경영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냐면은 지금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 인구가 줄어들어갖고 뭐 지금 한 1억 2천만 명인데 뭐 100년 후에는 5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토도 수축된답니다. 국토. 일본 국토 교통성의 분석에 의하면 2040년 정도가 되면 1800개 정도의 도시와 농촌 마을이 있는데 이 중 약 반 900여 개 정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대도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시골에 있는 뭐 산골에 있는 농촌 마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스몰 비즈니스의 후계자가 없는 문제가 국토 수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그 홋카이도 조그만 농촌 마을에 대대손손 이어오던 채소과위가 있었고 조그만 공장이 있었는데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채소 사 먹을 데가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마을이 공동화되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 일자리나 경제적 문제 이상의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잘 표현한 게 요코야마시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좀 뭐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를 했는데 호카이도에 대해서 농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요코야마시가 있는데 요코야마시는 나이가 현재 73살인데 한 6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60대 중반부터 이제 은퇴를 고려하고 이 물러받을 사람을 찾았는데 자식들은 안 물러받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 평생 같이 오는 직원들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17명 있는데요 다 60대 전후 나이니까 뭐 물러받을 처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은 벌어요. 이 회사가 수익률이 30%랍니다. 근데 6년 동안 뭐 이리저리 해도 이 도저히 후계자를 못 찾겠으니까 아까 말한 일본 정부가 지원한 M&A센터에 광고를 냈는데 놀라운 사실이 공짜로 주겠다. 이 비즈니스 공짜로 가져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일본의 놀라운 현실인데 왜 요코야마시가 이런 결단을 내렸냐면 자기가 문을 닫아버리면 단순하면 식당이라 그런 채소과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인근에 있는 할아버지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일본 농부들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갖고 연세가 많은 노인층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건초 맹기는 거 뭐 제설하는 거 제초하는 거를 요코야마시가 비즈니스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없어지면 그 나이 많은 일본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짓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침체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동체 의식 이것 때문에 그냥 팔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문제는, 막, 몇 군데에서 이렇게 문의했는데, 한 사람이 딱 사겠다고 나섰어요. 아주 의욕이 넘치는 26살에 저 사진에 보이는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생을 요코하마시와 같이 일해온 이 회사의 직원들이 나이가 50대 내지는 60대 훌쩍 넘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나이가 없고 다 체인 스모커랍니다. 이 줄담배 피는 일본의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덥석 공짜로 이 회사를 비즈니스를 물려받은 26살의 오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협력할 것인지, 같이 믿고 일할 것인지, 이게 요코하마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금방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아주 질주하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됩니다. 이 노인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돼요. 일본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저 그래프로 뭐, 저 빨간 그래프가 우리나라인데, 뭐, 2060년 가면 세계에서 1등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국토가 수축하게 되죠. 일본하고 똑같이.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내 일간지에 난거 보면 일부 지방,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 경상도 일부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벌써 초고령화세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이렇게 무슨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후계자에게 물려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다가오는 이런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인식 안 하고 상속세를 낮추지 않고 한가하게 이제 세수에만 이렇게 탐닉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상속세 시스템, 그다음에 정부 지원 시스템을 잘 맹기로 갖고 후계자가 축축축 생기고, 진짜 뭐 2세들이나 직원들이 못 물려받으면 제3자가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역이 번영하고 그 스몰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